머리를 하얗게 물들이고 있는 벚꽃 덕분에 우리 마음까지 하얘지는 기분입니다. 포근한 날씨로 벚꽃 구경 나선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밤 시간대에도 야외 활동을 계획 중이시라면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점점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 16.3도였고요. 모레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진도는 오늘 13도, 모레는 20도까지 오르면서 모레까지 약 7도나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제주도만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는 전국이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주말 나들이 가시기에 참 좋겠습니다. 위성사진 보시면 전국 대체로 맑은 하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는 일부 동해안과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6도, 강릉 6도, 대전 4도, 부산 8도고요. 낮 최고기온 서울 19도, 청주 19도, 전주와 대구 20도입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